반갑습니다. 성장읽기 구독자 여러분, 저는 매일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서지영 작가입니다. 현재 작가, 강사, 창업 멘토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작가님을 제가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인터넷상으로만 제가 보고 있어가지고 네. 아, 되게 활발하게 활동하셔가지고 네. 오늘 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지금 굉장히 잘 나가시는 이제 강사고 책도 많이 쓰셨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뭐 순탄한 삶을 사시진 않으셨더라고요. 예. 서울에 이제 올라오셨을 때 이제 50만 원 들고 오셨다고. 예. 그때 이제 어떤 상황이셨어요? 저는 이제 과거에 이제 아시안 한국 승무원으로 10년을 이제 근무를 했었거든요. 10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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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러니까 부산에서 이제 대학을 졸업을 했으니까 네. 이제 처음 이제 집을 떠나서 이제 독립을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월급이 받기 전까지 네. 생활할 그 50만 원을 가지고 이제 네. 서울로 왔어요. 네. 그래서 첫 이제 독립인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뭐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굉장히 외롭고 네, 네. 돌아갈 곳이 없다 아, 이런 생각으로 굉장히 네.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또 빠르게 또 진급도 하면서 네. 보람을 느끼면서 일했습니다. 그럼 이제 서울에 딱 이제 50만 원 들고 오셔서 지금의 성과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근무하고 네. 저한테도 이제 경력 단절의 이제 시간이 이제 있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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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직장 다닐 때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쉬면서도 언젠가 사회로 나가야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4, 5년 정도의 경력 중단의 시간을 얻고 네. 이제 창업을 네. 하게 된 거죠. 아, 일단은 그럼 이제 20대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일단 승무원을 이제 지원을 하시게 된 계기가 특별히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신방과를 졸업을 했기 때문에 네네네. 언론고시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4학년 네. 때. 네. 근데 우연히 이제 모집 공고를 본 거죠. 네네. 인터넷을 하다가. 네. 그래서 그날이 서류 접수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냥 한번 해볼까? 이래서 네. 넣어봤는데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1차 이제 서류 전형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그냥 생각 없이 결국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따로 준비한 게 없기 때문에 네. 근데 1차 입사까지 되고 이제 서울로 이제 가다 보니까 네. 승무원들이 공항에 보이잖아요. 네, 네. 굉장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 승무원이 유니폼 입고 네. 가는 승무원들 보니까 네. 그때부터 굉장히 이제 열정이 이제 뿜뿜 되면서 네. 3차 준비를 굉장히 치열하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한 번에. 한 번에? 네, 한 번에 되기는 참 힘들거든요. 아니, 또 아시안 한국 얼마나 또 어려워요, 또. 네, 그래서 네. 이제 그 기간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준비한 기간이. 네. 그러니까 얼마나 집중도 있게 준비를 하느냐, 그게 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승무원 시험 준비는. 그럼 그 이제 시험을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가 혹시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2차 시험을 합격하고, 네. 승무원들 보는 순간 이제 굉장히 그 목적 의식이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영어 인터뷰라든지 이제 이런 네.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밤을 새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이제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럼 3차는 이제 그냥 면접인가요? 면접도 보고 영어 인터뷰도 영어 인터뷰도 하고. 네. 야, 그걸 한 번에 붙으셨다는 게 대단하신데요. 그러니까 준비했던 것들이 많이 네. 또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10년이라는 이제 시간 동안 네. 승무원을 하셨잖아요. 네. 일단 승무원 생활 어떠셨어요? 일단 승무원 생활은 저는 네. 그때 체력이 너무 안 좋아서 네, 네. 체력은 거의 하위 5% 안에 들어가서 네. 네. 거의 한약을 주식처럼 네. 이제 먹고 이제 간신히 버티는 네. 이제 위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 근데 어쨌든 독립을 한 상태고 돌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진짜 열심히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임원까지 가야지 이제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네. 정말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막 아파도 네. 안 아픈 척 이렇게 병가 안 내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진급도 이제 빨리 네. 할 수 있었고 좀 성과를 좀 내면서 좀 만족스럽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승무원이라는 직업이 그 체력적으로 어느 부분이 가장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밤을 새야 되기 때문에 아, 네. 그때 가장 아, 이제 힘든 것 같아요. 약간 밤낮이 바뀌고 약간 네. 이런 것들. 그리고 저희랑 시차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가서 한국 시간으로 저는 생활을 했거든요. 위가 네. 안 좋으니까 네. 막 새벽 4시에 막 밥 먹고 네. 막 이렇게 한약 먹고 네. 그러니까 외국 나가도 한국 시간으로 생활을 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버텼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시차 적응도 힘들고 밤을 이제 꼴딱 새면서 네. 장거리 비행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네. 그런 것들. 아. 이제 그렇게 이제 내가 임원이 되겠다는 목표로 네. 이제 하셨잖아요. 근데 그 아시안 항공이라는 그 조직 내에서 사실 이제 항공사에는 스튜어디스 말고 이제 뭐 운전하시는 분, 항공 운항을 하시는 분도 있고 다 있잖아요. 네. 그런 이제 조직 내에서 경쟁이라는 게
그 직렬별로 다른가요? 아니면은 결국에는 다 똑같이 경쟁을 하게 되나요? 아니, 그 승무원끼리 경쟁하는 거예요. 네. 아, 그 여성분들끼리 경쟁이 심하겠네요. 그 남자분들은 네. 한 5%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여자들이 또 많은 조직이다 보니까 네. 또 이제 여성들이 겪는 이제 그런 일반 그런 조직들 네. 그런 문제는 또 거의 없었던 그런 장점이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1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진짜 난 임원이 될 거야 라는 각오를 엄청나게 하셨으니까 그 남들보다 좀 등기보다 빨리 좀 승진하시고 하셨나요? 네. 그래서 뭐 네. 승무원 이제 부사무장 되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아, 네네. 네. 그래서 뭐몇 퍼센트를 안 해줘요, 사실. 다른 조직에서는 한그 네. 정도 직급을 좀잘 해줄 것 같은데, 네네네. 그래서 너무 잘 등급이 잘안 되는 상태고.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열심히 하고 또 네. 회사에서 이제 뭐 필요로 하는 그런 자격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빨리 이제 취득을 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고 해서 또 진급을 빨리 했죠. 그럼 작가님 생각하시 조직에서 성공하기 위한 비결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성실함은 기본인 것 같고요. 성실함은 당연히 이제 그건 그렇죠. 뭔가 네. 그건 아닌 것 같고 기본이고 네. 철저한 자기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체력이 좋지 않다 보니까 더 자기관리를 하면서 네, 일을 했잖아요. 네, 네, 네. 건강한 사람들은 관리를 안 하더라고요. 그 나중에 이제 몸이 아파서 그만둔다거나 아~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아~ 네, 그 저는 원래 약하게 태어나고 체력이 네. 안 좋다 보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하면서 일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건강했던 친구들이 몸이 안 좋아져서 이제 그만두고. 아~ 네, 그래서 자기 관리가 특히 승무원은 승무원은 그 다른 네. 일반 직종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자기 관리 진짜 중요하고. 네. 또 이제 모든 조직에서 필요한 부분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네. 보수보다 많은 일을 하는 습관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네. 크고 작은 네. 조직에서 제가 일을 하면서 느낀 게 네, 네. 그러니까 대부분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돈을 이 정도 받으니까 그쵸, 그쵸. 이 정도만 일을 하면 네. 돼. 그쵸, 그쵸. 그건 당연한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네. 하는데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받는 돈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시키지 않아도 뭔가를 알아서 일을 찾아내는 사람은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 아...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든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조직에서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는 네. 그러니까 보수보다 그러니까 내가 이 받는 돈만 생각하고 일을 하면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그래서 보수보다 더 많은 네. 일을 하는 습관. 네. 습관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회사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함께 이제 나도 성장하기 위해서 네.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개인의 성장도 같이 가는 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지금 하신 말씀이 제가 이제 대기업 임원분들 인터뷰 해보면 똑같은 말씀하세요. 아, 네, 진짜 그 보수보다 일을 더 해야 된다고. 예, 네, 진짜 그 얘기를 똑같이 하십니다, 진짜. 아,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하고 이게 체력이 좀 많이 중요한 이제 직군이다 보니까 네. 결국에는 자기 관리라는 거에서 좀 이제 능력이 뛰어나도 못 버티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맞아. 이런 데 좀 판가름이 나는군요, 일단. 네. 그럼 결국에는 이제 10년간 일하시다가 임원의 꿈을 이루지 못하시고 퇴사를 하셨잖아요. 왜 퇴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뿐만 아니라 네. 정말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많은 여성분들이 네. 그러니까 결혼하고 이제 임신 출산 그러니까 양육 때문에 회사를 네. 그만두는 경우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될 줄 몰랐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어쨌든 아이가 태어나고 이제 네. 애를 돌봐줄 사람 도와줄 사람이 없고 네, 네, 네. 또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네. 조금은 그러니까 나도 조금 아니란 마음이 있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산하고 이제 그 과정 너무 힘든 시간을 거치면서 네네네. 나도 이제 조금 좀 편안해지고 싶다는 생각을 조금은 네, 한 것 네, 같아요. 지금 있어요. 시간 제가 네. 생각을 해보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악착같이 이렇게 했었으면 뭐 힘들었어도 좀 이겨내면서 네. 또 일을 계속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기는 해요. 그래서 어쨌든 좀 뭔가 준비를 하고 회사를 그만뒀어야 되는 건데 네네네.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후에 그러니까 그만두고 시간을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다는 네, 말씀이시죠. 에, 근데 그 당시에는 또 이제 안 됐으니까 상황이 그만두셨겠죠. 그 당시에는 정말 이게 최선이야 이제 이런 그쵸, 생각을 했었는데 임원의 꿈까지 있으셨는데 그러니까 그게, 지금 생각하니까 최선이 아닐 수도 있구나.
약간 미련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네. 내가 딱 시원하게 그만둘 수 네. 있을 때 그만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저 울면서 사표 쓰고 나왔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네. 시간을 조금 더 줄 테니까 아, 고민 좀 더 네. 해보라고 네, 그래서 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항상 좀 빨리 그만두려고 그쵸, 한다. 그쵸, 네. 그러니까 10년도 사실은 좀 빨리 그만둔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아... 열심히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어쨌거나 그 아이를 키우고 해서 일단은 그만 가장 큰 원인이 그거였던 거죠? 네, 아이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책에 쓰셨더라고요. 네. 네. 비행 뭐 승진도 하고 회사에서 굉장히 또 이렇게 잘 성과를 올리면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네. 이제 부모님은 이제 부산에 살고 계셨거든요. 네. 갑자기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전까지도 만났었는데 네, 네, 네.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네. 제가 이제 부산으로 발령 신청을 했어요. 네, 네. 네. 발령 신청해서 이제 어머니랑 생활을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부산 갈 때는 다 뜯어말렸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서울에서 네. 잘 지금 네. 잘하고 그쵸. 있는데 네, 또 부산 가서 네. 고생을 또 하려고 하냐 네.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잘했던 것 같고. 그쵸. 네.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상황이 이제 네. 그런 거 내가 내 뜻대로 모든 것들이 되지는 않잖아요. 제가 네. 뭐 퇴사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네. 그래서 후회하지 않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는 걸 많이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만약 부모님이 계시다면 네. 좀 전화를 자주 드리신다거나 이제 이런 게 좀 좋지 않을까. 아. 지금은 어머니와 매일 통화를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부모님들은 이제 네. 자식 효도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이 네. 말이 아, 예, 예. 맞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럼 쇼핑몰을 하시게 된 건 이제 퇴사를 하고 나가 이제 새로운 일을 해야겠다 네. 이 생각에서 쇼핑몰 하신 거예요? 그래서 승무원 네. 때 이제 옷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몸이 네.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네. 비행을 가서 해외에서 이제 다른 동료들은 뭐 비행기를 타고 막 여행 다닐 때 네. 저는 보통 그냥 호텔에 있거나 쉬거나 네, 네. 그냥 가까운 데 막 돌아다니고 이 정도였거든요. 네. 네. 그때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옷에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 많이 보고 다니고 네. 이제 우리나라랑 또 해외를 어떤 이제 그런 네. 패션이 다른지 이런 관심도 많이 생기고 네. 그렇게 관심이 많이 생겨서 네. 나중에는 이제 옷 관련 사업을 해보고 싶다 이제 그런 네.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생각만. 네, 네. 그리고 이제 퇴사하고 네. 경력 중단의 시간을 겪으면서 네. 시장 조사도 하고 네. 이제 그런 창업 관련 책이라든지 네. 옷 관련 이제 그런 책도 보고 네. 이렇게 하면서 준비를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창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옷에는 관심 있으셨고 네. 이제 뭐 항공 다니면 해외 이제 패션 이런 걸 보러 다니셨다가 네. 이제 뭐 그걸 막 창업하겠다 생각 없었는데 언젠가는 네, 하고 싶다. 싶다. 네. 퇴사를 하고 이제 뭐 이제 직장을 다시 갈 수가 없으니까 아 지금 해보자. 네. 하셔 쇼핑몰 만드신 거군요. 네. 그 이게 스마트 스토어를 만드신 건가요? 아니요. 처음에 이제 블로그에서 네. 판매를 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그때 블로그를 처음 했기 때문에 네. 이건 뭐 생각이 내가 생각하는 그런 글도 좀 쓰면서 네. 사람들이랑 소통도 좀 하고 하면서 블로그라는 네. 공간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네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 여기서 좀 판매를 해봐도 되겠다 네. 이런 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된 거죠. 아. 네. 제가 이제 들어가 봤을 때는 지금은 이제 블로그가 아니고 아예 홈페이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블로그 마켓이 생겼잖아요. 네네. 그래서 블로그 마켓에 상품을 올리고 네. 이제 사이트가 있죠. 본인 네, 쇼핑몰이 네. 있어요. 네. 처음에 잘 되셨어요? 어땠어요? 사실 이제 처음에 이제 블로그에서 네. 상품 판매를 하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네.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판매까지 네. 적어도 몇 달은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또 블로그를 시작한 사람이라면 더더욱 네. 시간이 그쵸. 필요해요. 네. 그래서 저는 지인도 홍보를 잘했어요. 지인? 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어떻게 그렇게 영업을 했지? 영업 잘 못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막 명함도 만들어서 블로그 주소랑 이렇게 네. 써서 네. 네. 하고 뭐 네. 아는 사람들이 또 지인들이 많이 소개해주고 해서 네. 이제 블로그에서 매출이 일어나 전까지는 지인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잘 견디면서 또 자연스럽게 네. 이제 이웃들을 또 단골로 만들면서 네. 또 결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게 이제 옷이 뭐 좋았으니까 저는 팔렸다고 생각이 드는데 작가님이 이제 판매하시는 뭔가 옷들의 뭐 특징이라든지 컨셉이라든지 혹시 이런 것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네. 승무원 시절에 이제 많이 다니면서 네. 뭐 온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관심을 많이 가졌거든요. 네. 그래서
좀 가격이 뭐 그렇게 싼 제품을 판매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가격이 다 네. 비싸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가격이 좀 있지만 네. 그 가격보다 조금 더 가치 있는 그 상품을 좀 발굴하기 위해서 좀 발품을 많이 팔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재도 좋고 네. 명품은 아니지만 명품처럼 좀 오래 입을 수 있는 네, 네. 그런 옷들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한 것 같아요. 아 근데 신방과 나오셨는데 이 소재까지 하실 정도면은 진짜 공부를 많이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보고 네. 많이 보고 다니면서 네. 이제 관심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네. 와 운영하시면서 좀 어려웠던 점은 없으셨어요 쇼핑몰? 초기에는 아무래도 거래처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그 시장 도매 시장의 문화를 잘 모르다 보니까 네. 그런 도매 친절하지 않은 네. 도매 사장님들의 네. 이제 그런 반응이나 네, 동대문 시장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너무 힘들고 네. 또 불량 화를 많이 내시는 불량 고객님들 네, 네, 네. 굉장히 대처 이런 것들이 네. 굉장히 좀 힘들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더 발품을 더 많이 팔고 이렇게 네. 해서 결국은 네. 이제 나와 잘 맞는 거래처를 많이 찾아내니까 편안해지고 또 불량 고객들은 정말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네. 빠르게 대처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더 이상 별로 문제 생기지 않고 네네. 또 그분들이 또 단골이 된다거나 이제 이렇게 돼서 좀 편안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내가 뭐 약간 아무런 정보도 없이 막 동대문 뭐 가 찾아가서 막 맨땅 네. 해대한테 네. 하신 그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그 도매 사장님들이 봤을 때도 네네. 어설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별로 친절하지 않고 질문해도 답을 잘 주지 않고 물건 주문해도 네. 뭐 늦어져도 이제 빨리 이제 연락해주지 않고 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잠 못 자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날이 많았거든요. 근데 거래처를 더 많이 좋은 거래처를 많이 찾아내면서 네네. 좀 편해졌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몇 달 정도 하시니까 이제 좀 자리가 잡히셨던가요? 그래도 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크게 돈을 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그렇다고서 네.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 시장 조사를 하면서 네.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실 알리고 홍보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초반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이 되거든요. 네, 네. 힘이 되고 자신감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네. 근데 사실 내가 뭐 좋은 걸 판다고 해도 가까운 사람이 친구가 가족이 그 제품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네. 좋은 제품이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도 단골 고객으로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노력은 초반에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가까운 사람이란 거는 뭐 누굴 얘기한 거예요? 인터넷에 뭐 서로 이슬 얘기한 거예요? 가족, 뭐 친구, 친구의 지인 이렇게 제가 명함을 네. 불렀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나 이렇게 쇼핑몰 열었어. 나 이런 옷 만들어서 해보니까 자기가 운영하는 채널들을 네. 이렇게 또 알리고 친구들과 또 소통하는 공간에도 또 소식을 알려주고 그러면 네. 처음에는 그냥 이제 관심 없어도 그쵸. 구매해준 사람 네. 있죠. 그쵸, 그쵸. 근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 구매해요. 재구매를 그중 일부는. 계속. 그래서 가까운 사람을 먼저 이제 단골로 확보를 네. 하면 굉장히 자신감이 이제 생기잖아요. 그 요즘에 이제 스마트 스토어 뭐 열풍 한번 불었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스마트 스토어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도 좋은데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이제 블로그 마켓이 생겼죠, 네이버에서. 네네. 그래서 블로그 마켓부터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블로그로 시작을 했고 네네. 그때는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결제 시스템이 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이제 뭐 스마트 스토어나 온라인 뭐 사이트를 만든다고 하셔도 네네. 그러니까 블로그 마켓 먼저 하시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희 경험적으로도. 네네. 그럼 이웃들과 소통하면서 네네. 그래도 판매를 시작해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는지 이제 그런 네네. 이야기들도 편안하게 블로그 담을 수 있잖아요. 네네. 굉장히 그런 친근하고 신뢰가 쌓이면서 구매를 하는 이웃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판매를 하실 분들은 블로그를 운영하시면서 블로그 마켓부터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블로그 마켓하고 스마트 스토어는 뭐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나 다른 사이트 같은 경우는 상품에 대한 그 정보만 주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어쨌든 뭐 이미 뭐 구매했던 사람들이 많고 이제 이런 반응이 좋은 상품들이 우선 노출이 되다 보니까 초반에 이제 그 경쟁자들을 이기기가 너무 어렵고 근데 블로그는
당장 이제 물건 판매라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네. 창업 준비 과정이라든지 내가 살아간 이야기라든지 네, 네. 내가 관심이 있거나 이런 이야기들을 블로그에 담으면서 담으면서 사실은 좀 생각 정리도 되고 또 이제 내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서 정말 진솔하게 알릴 수 있는 그 사전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블로그에. 네, 네. 그래서 그냥 제품만을 판매하는 사이트랑은 굉장히 다르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나의 일상도 담고 또 창업 과정, 창업 이야기도 담고 네. 상품도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결제도 할 수 있고.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감귤 농장을 하고 있다 네. 하면은 이제 봄에 이제 감귤 자라는 거 색상 나온 거 오늘 이렇게 자랐네 네네, 하다가 네네. 이제 여름 가고 가을 가고 겨울 오면은 이렇게 열렸네요 하면서 글 하나 네, 써서 이제 해주고. 블로그 마켓에 딱 등록을 하면은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이제 그 감귤을 살 수 있다라는 얘기죠. 네네네. 아, 그러니까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좀 그 판매자에 대한 신뢰가 훨씬 더 네. 스토어 중심이 아니니까 맞죠. 더 개인적인 신뢰가 갈 수 있겠네요. 이게 네, 뭐 농장 소개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도 같이 그리고 또 이제 뭐 페이지 작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쇼핑몰 운영 같은 걸 몰라도 네. 블로그만 할 줄 알면 편하게 할 수 있겠네요. 네. 지금 이제 창업 멘토로도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좀 이제 진짜 엔잡러 시대가 오고 누구나 다 이제 뭐 엔잡을 생각하는 시대가 됐는데 이분들께 좀 뭐 창업에 대해서 해주실 말씀 있으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또 이제 코로나 시작되면서 사실 네. 온라인 창업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네네. 왜냐면 뭐 온라인으로 모든 것들을 다 주문을 예,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예. 나도 뭐 하나 판매되지 네. 않나 이런 생각들을 네. 자연스럽게 하게 되시는데 네. 사실 우리가 뭐 취업 준비를 하거나 뭐 자격증 준비를 할 때는 굉장히 치열하게 준비를 네. 하잖아요. 네. 그런데 창업을 준비할 때는 그냥 너도 나도 하니까 그냥 한번 시작해보고 아니면 말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해도 네. 시작한 사람 진짜 많고 포기한 사람 진짜 많은지 그런 상태이기 네. 때문에 네, 네, 네. 우리가 취업 준비하는 것처럼 네. 뭐 자격증 준비하는 것처럼 좀 철저한 준비가 이제 네.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직장에 다니면서 만약에 준비를 하신다면 뭐 저녁 네. 시간이나 주말 시간을 활용해서 네. 조금씩 공부도 하고 뭐 시장 조사를 한다거나 그렇게 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뭐 이렇게 큰 밥 먹고 시작을 하셨다면 네. 당장 이렇게 매출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네. 좀 끈기를 가지고 좀 역량을 강화하고 네. 좀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네. 좀 포기하지 않고 어느 정도는 좀 1년 이상은 꾸준히 한번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멘탈 부분도 굉장히 또 많이 네. 중요하니까 또 멘탈 강화도 하면서 네. 네. 그 끈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버틸 만큼 버텨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정도는 1년 정도는 그래도, 매출이 네, 없더라도 계속 네, 이제 개선하면서 1년, 네, 1년 정도는 네.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몇 달 정도 해보고 나랑 안 맞다 이렇게 말하기는 네. 아닌 것 같아요. 네. 1년 정도는 꾸준히 네, 해보면서 1년 정도는 개선시켜 나가다 보면은 누구나 될 수 있어요, 그럼? 누구나 이 뭐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한가가 이제 결정을 하는 거겠죠. 뭐 아무리 뭐 2년을 버텨도 간절하지 네. 않은 상태. 아, 그렇죠, 그렇죠. 여러 번 놓고 하면은. 네. 네, 그래서 뭐 창업뿐만 아니라 사실 네. 다른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간절한 그 마음, 네. 내가 꼭 뭔가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네. 얼마만큼인가.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전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네. 그 뭐 능력, 역량 이런 거는 둘째치고 간절함. 네. 그러니까 그런 나의 욕망 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실제 작가님이 이제 뭐 의류 관련 뭐 전공을 하신 것도 아니고 진짜 관련 없는데 지금 이제 의류 쇼핑몰 하고 계신 거 보면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이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고 뭔가 좋아하는 그 분야의 뭐 상품 이런 것들을 네. 이제 꾸준히 1년 이상 내가 결심하고 이제 팔다 보면은 길이 열린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시장 조사도 계속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그 제품을 선택하셔야 네. 그러니까 당장 매출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좋아하기 네. 때문에 자꾸 연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네. 근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지금 이 상품 잘 팔린데 네. 그렇게 달려들면은 네. 이제 나는 안 되네 이러면서 네. 그냥 쉽게 포기하고 네. 뭔가 이제 더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실 들기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관심 있고 네. 뭐 잘 알지 못하더라도 내가 그 공부를 좀 해보고 싶은 그쪽이다. 이제 그런 쪽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쇼핑몰 하면은 뭐 사실 뭐 유사한 물건도 많고 기능상 겹치는 물건도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무조건 가격을 어떻게 보면 싸게 팔 수 있을까? 이게 핵심 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 쇼핑몰에서 가격이 미친 영향도 물론 있겠지만 가격 외적인 것도 미친 영향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생필품 같은 경우는 네. 사실 그런 미세한 가격 차이가 많이 결정을 하지만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너무 저가 제품이 아닌 네. 경우는 그래도 뭔가 차별화된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있으면 금액이 있더라도 사람들이 구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내 상품을 구매를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내가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차별 포인트를 내가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별로 내 제품이 차별 포인트도 없고 더 네. 비싸. 네. 그거는 내가 판매할 필요가 없는 거죠. 고객들이 원하지 않는 상품이니까. 고객들이 이제 원하는 상품 중에서 그게 이제 뭐 가격이든 뭐 특징이든 뭐 품질이든 어느 요소가 일단 있어야지만 팔린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싼 제품만 구매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뭐 이번 책이 이제 여성들을 위한 책이잖아요. 네. 제목이 여성이 들어갔으니까. 네. 아까 얘기했었는데 이제 남성들도 봤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근데 그 대한민국에서 뭐 직장 생활도 하시고 이제 사업도 하시고 어쨌든 이제 강연도 하시고 작가도 하시고 진짜 안 하는 일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좀 이렇게 대한민국 여성으로서 그 받는 차별 같은 게 어떻게 느껴지세요? 요즘에 뭐 워낙 페미니즘 논란도 너무 많고 또 성차별 뭐 성별간 갈등도 이런 거 좀 심해지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뭐 여자들이 뭐 네. 살기 좋다, 요즘 좋은 세상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네네네. 사실 저는 아직 멀었다 생각하고요. 뭐 직장 뭐 결혼을 한 여성이든 하지 않은 여성이든 네. 사실 뭐 그런 뭐 성추행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조직에서 그러니까 그런 불이익 때문에 그만둔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아, 제가 네. 네. 그러니까 능력이 있고 네. 정말 그 조직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했고 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지만 그런 네.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그만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기 네.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고 네. 그러니까 일적인 부분 외의 이유로 네. 네.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뭐 결혼을 해서 이제 뭐 육아를 하면서 일을 하시는 분도 너무 또 힘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일을 하고 거의 육아를 전담하시는 분들도 많고 거의 많은 부분을 이제 자기가 케어하시는 네. 분들도 많고 너무 힘들죠. 그리고 뭐 육아를 전담하시는 분들은 또 사회에서 또 소외됐다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또 많이 힘들고 네. 또 재취업을 하려고 하면 그 경력 중단의 시간 그 전보다 네. 그러니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네. 또 그게 이어지질 않잖아요. 경력 네, 그쵸, 자체가 그쵸, 네. 그래서 또 많이 힘들고 그래서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대학교 때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 네. 네, 제가 생각해봐도 네, 네. 학교 때는 여학생들이 더 공부 잘하잖아요. 그쵸, 네. 네, 그래서 그런 차별 요인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회에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또 이제 육아를 하면서 이렇게 뭔가 내가 원했던 게 아닌데 이제 이런 환경이 놓여지면서 이제 기회를 잃어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네. 하다 보니까 여전히 여자들 힘들다 네, 그런 생각이 많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나아지고 있는 것 같은가요? 어떠세요? 잘 모르겠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아, 저도 이게 좀 그 여성들이 받는 피해에서 한번 느낀 게 뭐였냐면 제 친구가 대학교 동기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인턴을 하다가 그만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만뒀냐? 뭐 잘못해서 그만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자기가 잘못해서 그만둔 게 아니래요. 알고 봤더니 이제 그 책임자가 약간 성추행. 예. 내 잘못 하나도 없는데 내가 그만둬야 되는 상황에 내몰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게 진짜 여성이라서 받는 피해가 진짜 많긴 많구나. 그걸 전 처음 인식했거든요. 남자분도 잘 몰라요, 사실. 예, 왜냐하면 대학생 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의 평등하게 경쟁을 하잖아요. 맞아. 학교에서 쭉 하니까 그걸 이제 처음 그때 인식하게 된 기회였는데 아무튼 작가님이 보시기에도 아직도 멀었다고 하니까.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런 여성분들에게 뭔가 힘을 주고 자존감을 좀 업시켜 주려고 이번 책을 쓰신 거잖아요. 네. 이번 책에서 이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존감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강의나 컨설팅으로 사람들 많이 만나다 네. 보면은 그러니까 능력은 있는데 이렇게 뭔가 이제 낮은 자존감으로 굉장히 네. 의욕을 상실하신 분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존감 이제 내가 나는 이제 내가 원하는 삶을 충분히 이제 누릴 자격이 있다. 네. 이제 이런 이제 자기 믿음, 네. 믿음이 이제 뒷받침되지 않으면 네. 결국 의욕적인 삶을 살 수도 없고 내가 네. 원하는 삶도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자기를 믿어주는 마음, 그러니까 상황이 받쳐주지 않더라도 네. 내가 어쨌든 좀 뭐 이겨내겠다, 견뎌내겠다. 네. 이제 네. 이런 더 많은 각오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자존감을 가지기 위해서도 네. 계속 노력을 해야만이 네. 내가 원하는 삶을 좀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존감을 뭔가 키우고 지키려는 노력들 계속 꾸준히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근데 이게 책에서 참 재밌는 게 이 자존감은 사실 이제 정신적인 건 이제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작가님 책에서 자존감 회복은 몸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이게 왜 몸에서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아지면 네. 굉장히 정신력도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몸이 안 좋다면 네. 뭐 우울증이 있거나 뭐 어디 아프거나 네. 몸이 안 좋다면 네. 건강을 회복하는데 네. 신경을 기울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선은. 그래서 제 주위에도 보면 이제 굉장히 우울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인분들도 뭐 네. 운동을 시작하고 체력을 끌어올리면서 네. 굉장히 자신감이 많이 생겼다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일주일에 두 번씩 이제 필라테스를 해요. 운동을 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자존감을 만드는 것도 결국은 이제 네. 나의 건강을 챙기는 것에서부터 네. 시작이 돼야 되는 거다. 네, 뭐 아프고 이러면 누구라도 의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힘이 없죠. 네. 네. 그래서 건강을 먼저 이렇게 챙기는 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작가님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작가님 그 이름 허재영이라는 그 브랜드를 가지고 다방면에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뭐 저희 뭐 어머님만 보더라도 사실은 뭐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면도 있어서 그렇지만 사실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가족을 위해 사시거나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이런 걸 모르고 사는 뭐 2030들도 많고 많잖아요. 그 나를 좀 알고 나를 찾아야 되는 이제 이래야지 작가님처럼 이제 뭔가 나름 브랜드 확장시키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건데 작가님은 언제부터 이 나에 대한 그거를 키우신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네. 뭐 직장 다닐 때는 어쨌든 이제 네.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되니까 네. 치열하게 일을 했었고 네. 글을 쓰면서부터 사실은 뭐 내가 좋아하는 거라든지 이제 네. 나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생각을 네.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을 쓰면서 네. 자연스럽게 독서도 많이 하게 됐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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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책을 읽고 또 나에 대해서 글을 쓰고 하면서 네. 뭔가 더 그 살아온 시간을 좀 돌아보게 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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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내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책을 쓸 수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럼 글을 언제부터 쓰신 거예요? 제가 네. 이제 그 창업을 시작하고 창업의 과정을 네. 이제 책에 쓰기 시작을 하고 네. 네. 2016년도에 첫 네. 번째 책을 출간을 하고 이제 계속 네. 쓰면서 여섯 권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승무원으로서 이제 살다가 그걸 이제 육아 때문에 퇴직하시고 나 이제 뭐하지 이제 이렇게 주부로서 사는 건가 하다가 이제 창업을 하면서 이제 글을 쓰시면서 그 과정을 네. 이제 담으면서 쓰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네. 힐링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글 쓰면 자체만으로도. 네. 그러니까 그 네. 창업을 시작했을 때 블로그에 글을 쓸 때도 굉장히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시초라고 할 수 있죠. 글쓰기 시초. 네. 네. 생각을 쓰면서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해주고. 네, 네. 그래서 글이 굉장히 나를 치유를 해주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책을 쓰기 시작하면서 네. 굉장히 이제 그런 우울감도 다 떨쳐낼 수 네. 있었고 앞으로 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네. 이제 스스로 해답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책을 썼던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 블로그에 쓰셨던 글들은 뭐
분량이라든지 뭐 주제라든지 이런 거는 어떤 거였어요? 아, 그냥 처음에 이제 블로그 글을 쓸 때는 모르니까 네. 네. 그냥 일상에서 느끼는 그런 감정이나 이제 그런 고민이나 이런 것들 네. 가볍게 쓰기 시작하면서 네. 네. 상품을 같이 판매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온라인 세상에서 네. 사람들과 뭐 몰랐던 사람들과 네. 소통을 하게 된 거죠. 네. 소통을 하고 공감을 해주니까 네. 그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책을 쓰기 시작하면서 네. 그냥 책을 그 집필하는 그 과정에서도 굉장히 위로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자신에 대해서 네. 이제 글을 한번 써보시면은 네.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떨 때 힘들었고 이제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글로 표현하시다 보면 네. 그 힘들었던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꺼내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약간 객관적인 시각에서 그 예전에 그런 일들을 또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마음을 이렇게 좀 비우면서 네.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깊이 있게 네. 알게 되죠. 근데 그거를 이제 하는 데 있어서 뭐 10대든 20대든 뭐 40대든 50대든 상관없이 일단 그렇게 블로그에 글을 시작하면은 작가님처럼 나에 대해서 인식하고 나를 좀 성장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네, 뭐 블로그에 뭐 일상에서 네. 느끼는 그런 생각들을 쓰셔도 되고, 네. 뭐 일기장에 쓰시는 것도 괜찮죠. 네. 그러니까 일기를 쓰시는 분들은 조금 다르긴 하더라고요, 네. 확실히. 네. 그래서 일기를 뭐 하루를 네. 돌아보면서, 그러니까 네. 저는 감사일기를 쓰고 있거든요, 6년째. 네. 그래서 감사일기를 써보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하루를 돌아보면서, 네. 만약에 힘든 일이 너무 많았다. 그럼 힘들었던 거 세 가지 쓰고, 네. 또 감사한 것도 세 가지 쓰는 거죠. 네네. 그렇게 감사일기를 쓰고 이제 잠을 자면은 네. 그래도 자는 동안에 이게 잠재 의식이 좀 긍정적으로 네. 바뀌거든요. 자기 전에 쓰는 걸 추천하시는군요. 네. 저는 자기 전에 항상 감사한 거를 이제 쓰고 네. 자요. 감사한 거. 우리가 그냥 건강하게 하루를 보낸 것도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아무 사고 그러면 없이. 그러면 일상에서 그냥 이제 우리가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고 지나쳤던 네. 일에 대해서 네.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게 습관화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긍정적인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쉽게는 일기, 감사일기 이렇게 쓰시는 거, 네. 또 블로그나 뭐 다른 뭐 SNS 채널에도 자기 생각이라든지 네. 이런 것 좀 써보고 네. 그렇게 좀 나에 대해서 쓰는 걸 사실 바로 이렇게 온라인 오픈하는 게 힘들 수 있으니까 힘들 수 있어, 예. 개인이 뭐 집에서 뭐 네. 컴퓨터로 작성 한번 해보시고 네. 또 며칠 뒤에 뭐 읽어보시면 또 굉장히 네.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힘들었던 거라든지 또 뭐 사소하지만 내가 뭔가 예전에 뭔가 해냈던 네. 그런 이야기라든지 이렇게 하나씩 주제를 잡아서 이제 글을 조금씩 쓰시다 보면은 네.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네 이제 그런 생각을 네. 스스로 네. 하게 되시는 거죠. 나라는 사람을 좀 알게 네. 되고 지금도 할 수 있겠다. 예전에 내가 이렇게 했던 사람이었네. 이제 이런 거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저는 나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글을 그게 익숙해지시면 뭐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글을 쓰는 네. 그런 것도 참여해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처음엔 어쨌든 감사하기부터 해서 네. 혼자 이렇게 글을 좀 써보고 물론 이제 좀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네. 보여주시는 것도 괜찮겠죠. 그러니까 이제 감사하게 쓰다 보면은 내가 생각보다 괜찮네 이게 느껴지면서 자존감도 좀 회복이 되고 네네. 이게 나를 찾게 되는 거군요. 이게 네. 글을 쓴다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작가님은 현재 블로그에 쓰시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일기장에 쓰시는 건가요? 감사일기요. 예. 감사일기는 제 카페. 카페. 네. 카페 공개적으로 다 쓰시는 카페. 거예요? 네. 카페 회원들이랑 같이 이제 쓰고 있고요. 네. 그럼 거기 댓글도 많이 달리겠네요. 네. 보통 이제 어떤 거를 쓰세요? 예를 들어 구체적인 사례로. 간단하게 네. 이제 오늘 하루 돌아보면서 네. 이제 오늘 또 쓰겠죠. 네. 또 이렇게 또 성장일기 네. 또 인터뷰를 하면서 네. 또 보람된 하루를 보내서 감사하다. 네. 그러니까 일상에서 이제 큰 그런 사건이 없어도 이벤트가 없어도 근데 감사한 부분이 많아요.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런 걸 적으면서 네. 오늘도 감사한 하루를 보냈구나. 네. 그리고 또 책을 또 좀 읽고 자거든요. 네, 네, 네. 약간 동기부여가 될 만한 네. 이제 그런 문구나 이런 것도 조금 보고 네. 감사하기도 좀 쓰고 이렇게 잠을 자면은 오늘 내가 굉장히 힘들고 기분 나빴어도 다음날 눈을 떴을 때 그 기분 나쁜 게 떠오르진 않아요. 먼저. 근데 대부분 화가 나 그러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잠을 자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또 그 사람이 떠오르는 게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해서 악순환이
악순환이죠. 그러니까 기분 나쁜 그 상태가. 그래서 좋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전에 그 기분 상태를 잘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절대 기분 나쁜 상태로는 안 자요. 절대. 끊어주는 거는 그 일종의. 예, 절대. 예. 작가님 카페에서는 작가님 말고도 감사하게 올리시는 분들이 있겠네요. 네, 회원분들이 계시죠. 그러니까 그럼 쓰면서 네. 굉장히 많이 변화하신 분들도 계세요. 아, 진짜요? 네. 그럼 그 카페는 가입하면 누구나 쓸 수 있나요? 네. 여성들만 가입할 수 있나요? 아니요. 아니요. 네. 혹시나 해서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리천장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네. 여성분들이 이제 아 나는 여성이라서 이제 그런 보이지 않는 이제 벽 때문에 위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지장생 하셨으니까 네. 느끼셨네요 일단은.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임원까지 네. 가야지 이런 욕심이 있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실제로 임원까지 가신 분들을 보면은. 네. 그러니까 같은 여자지만 뭐 이렇게 육아도 뭐 이렇게 다 팽개치고 아, 일만 했다 이렇게 네.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러니까 같은 여자인데 네, 네. 그래서 여자가 또 임원까지 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제가 눈으로 봤죠. 네. 근데 굉장히 저는 이제 그 분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정도는 할 수 없지 생각을 사람들이 말을 해도 네. 그걸 해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해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있겠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스스로 네. 그런 마음을 버려야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한계가 없다. 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너는 안돼 이렇게 해도 스스로가 네. 인정 안 하면 끝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스스로가 나는 여기까지가 한계니까 못해 네. 이런 생각을 스스로가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 그게 이제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네. 결국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 다 이렇게 그쵸. 돼서 네. 뭐 거기까지 유별나게지 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실제로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일단 있고 없고가 네. 중요하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만들어 내는 네. 거잖아요. 그쵸. 한계 자체를. 네. 네. 작가님은 그 이제 내가 임원을 대하겠다 그때는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 성적인 불평들이 더 심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저희도 여자들이 많은 조직이어가지고 네. 그래도 그런 거는 완벽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분위기나 뭐 이런 뭐 조직의 네. 구성상은 그래도 좀 다른 기업보다 덜했겠네요. 그래도 진급을 이제 이렇게 네. 임원분들은 대부분 남자분이셨죠. 그러니까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건 아닌데 하는 생각. 그러니까 여자들 훨씬 많은데 숫자적으로 봤을 때 스스로 포기하는 네. 사람도 많고 그렇게 네. 악착같이 하지 않는 그러니까 육아를 병행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임원이 되신 분들은 저는 네. 남자분들보다 더 대단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제 육아랑 그쵸, 그쵸. 이런 것도 같이 네. 하면서 해낸 거기 때문에 그 가치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직원의 수를 봤을 때 여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임원의 수만 봤을 때는 남자가 그렇죠. 많더라 네. 얘기하신 거죠?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그 자존감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 회복을 해야 된다. 이 자존감과 관계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이런 관계를 맺으면서 그쵸. 살아가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이제 원치 않는 관계를 이어가면서 네. 이렇게 상처를 받아서 이렇게 네. 자존감이 낮아지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나에게 부정적인 기운을 자꾸 주고 네. 힘들게 하는 사람은 계속 끌려다닐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을 조금 더 단단하게 이렇게 가지고 좀 네. 끊어낼 필요가 있고 근데 이렇게 회복을 하면 더 좋은 사람은 내가 네. 먼저 손을 내미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관계 회복이 굉장히 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또 책을 또 좋아하시는 네. 분들 하나 네. 좀 친하게 지내고 네. 싶은 네. 그런 마음이 있고 네. 이렇게 좀 답답한 사람들은 네. 계속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신 분 있잖아요. 뭘 해도 안 된다. 자꾸 깎아내리고 네. 뭔가 이제 더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 네. 네. 그러니까 그 대화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현실에만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들 네.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 근데 이제 이 관계라는 게 진짜 내가 지금 싸운 게 있는데 갑자기 단칼에 끊기가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거 좀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 보면 이제 그렇게 막 끌려다녔던 관계들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내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몰입하는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랬던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으면서 이제 그게 우선순위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걸러지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예. 내가 막 좋아하고 이런 일을 찾기 전에는 네. 이게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쵸. 그냥 또 외로움도 더 커요. 그래서 이제 뭐 뭔가 끊어내야 되는 거 알면서 자꾸 의존하게 되고 네. 이렇게 되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좋아하는 뭐 취미 생활이라든지 네. 어떤 그 일적인 목표라든지 네. 이제 이런 거를 정하게 되면은 좀 나머지는 좀 이렇게 크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으면서 사실 그런 관계에도 용기를 낼 수가 있죠. 아우 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일 하면은 자연스럽게 뭐 네. 시간이 줄어드니까 이제 안 만날 것도 이제 아, 만날 것도 이제 안 만나게 네네, 되고 네네. 하다 보면은 네. 자연스럽게 이제 관계가 정리가 네, 된다는. 정리가 그 책에서 이제 홀로 있을 때 더 아름다운 여자가 되어야 한다. 네. 홀로 네. 이게... 왜 혼자 있을 때 왜? 네. 그러니까 외모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네. 왜 우리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네. 혼자 있을 때 나 좀 괜찮다. 네. 이제 스스로 혼자 있을 때 나 괜찮다. 네. 오늘 굉장히 좋은 하루를 보낸 것 같다. 아니면 오늘 나 좀 별로인 것 같아. 그리고 오늘 너무 엉망으로 보냈어.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스스로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그 네, 시간은 네. 혼자 있는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혼자 있는 맞아요, 시간에. 맞아요. 그래서 네. 혼자 있는 시간을 허투루 보내면 안 되고 네.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내가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혼자 있을 때 내가 마음에 드는 삶을 네. 살면 그러니까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도 빛이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혼자 있을 때 네. 그렇지 않으면서 남들 뭐 사람들 많을 때만 이렇게 잘 보려고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은 결국 스스로 괴리감을 느끼게 되어 있거든요. 약간 인스타 그런 거네요. 인스타 사진에 진짜 화려하게 찍는데 네. 집에서는 되게 안 좋게 입고 약간 그러니까 그런 뭐 SNS 채널을 통해서 상대의 박탈감 느끼는 분도 많잖아요. 네. 근데 인스타그램은 행복만 있으니까 그쵸. 그걸 감안하고 보시면 되고 누구나 다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드러내지 않는 것 뿐이잖아요. 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된다면 어디에서도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잘 챙겨 먹고 또 자기 개발도 열심히 하고 뭐 원하는 것도 지금 뭔가 이제 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글을 써본다거나 뭐 책을 읽어본다거나 네. 이렇게 네. 좀 알차게 그러니까 하루 돌아봤을 때 그래도 내가 오늘 잘 보냈네 이제 네. 이 정도 느낌은 좀 가지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작가님이 이제 50만 원 들고 서울에 오셨을 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정확한 분은 모르겠지만 자수성가를 하신 거잖아요 어쨌든. 근데 그 돈에 대한 관점이 중간에 변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내가 50만 원 때부터 난 진짜 악착같이 이제 모아서 불을 읽겠다 이러셨나요? 그런 네. 생각은 없었고 네네. 그냥 이제 내 삶을 이제 내가 책임져야 되는구나 이제 그런 걸 절실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 인생을 네. 이제 누군가 의존하지 않고 네. 나 스스로가 이제 나를 끝까지 잘 책임져야겠다. 그래서 제가 임원까지 갈 네. 그 생각을 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막 돈을 이렇게 막 떼돈벌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네네. 그냥 뭐 그렇게 부유하게 자란 건 아니다 보니까 네네. 그냥 스스로를 이렇게 책임질 수 있다는 거기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히려 이제 뭐 부모님에게 기대지 않고 우리 네. 용돈도 챙겨드리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네. 이제 그렇게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물론 직장생활을 하면서 네. 부유한 친구들 용돈을 받고 다녀요. 그렇죠. 예. 네, 그런 네. 친구들도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친구들은 열심히 일하지 않아요. 네, 간절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별로 부럽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일에서도 네. 성과가 안 네. 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승무원이라는 그 직업을 가지심을 봤을 때 뭔가 이제 돈을 많이 쓰실 것 같은 이제 이미지가 좀 있거든요. 근데 실제 작가님의 소비 성향이 어떠셨어요? 원래 소비 많이 했죠. 많이 하세요? 근데 그건 왜냐하면, 지금도 네. 해외 나가서 네. 이제 보다 보면은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비싸게 파는 제품 아, 그 면세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저는 그 위가 안 좋다 보니까 거의 한약으로 한 달에 거의 한 40, 50만 원 썼어요. 그러니까 한약으로.
오.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약 사 먹는데 거의 다 돈을 쓰시고 건강을 챙기는 건강 가장 쓰시고. 투자를 많이 하긴 했죠. 어. 건강식품. 아. 20대부터 건강식품을 아, 정말 네. 아, 호주에서 네. 마누카꿀 이런 거 아, 네. 부지런히 먹고 홍삼 네. 이런 거 먹으면서 아, 관리를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작가님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생존에 대한 그 책임감이 되게 강하죠. 왜냐면 이제 더 이상 네.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뭐 부유하지 않으니까 네. 대학을 졸업하고 뭔가 부모님한테 기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아니니까 홀로 설 수밖에 없는 그런 네네.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더 이제 악착같이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일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요즘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욜로라는 것도 있고 또 극단적으로는 뭐 이제 짠돌이, 짠순이 뭐 절약해서 뭐 돈 버는 되게 이런 거 몸테크라고도 하고 되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재테크에 대한 현상들이 지금 양극화돼서 나타나고 있는데 작가님은 이 돈 소비에 대한 그 생각들은 어떠세요? 근데 이제 그 뭐 네. 짠돌이든 뭐든 네. 본인이 행복하다 네. 행복하고 아, 만족스럽다면 아, 남들이 뭐라고 하든 네네. 맞는 거 맞는 선택인 것 같고요. 어쨌든 저도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네. 좀 불필요한 소비를 안 하게 되는 건 맞아요. 그런 물질적인 소비를 통해서 얻는 기쁨이 사실 한 달을 가지 않더라고요. 저도 막 좋은 것도 네. 많이 사보고 했는데 네. 한 달을 가지 않고 네. 항상 이제 마음이 허할 때 그런 소비를 많이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돈은 책에 제일 많이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책 사는 건 안 아까운데 네. 다른 것들은 어차피 그 기쁨이 오래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욕심들을 이제 많이 버렸죠. 아, 그러니까 이제 뭐 돈을. 절약하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절약을 이제 막 내가 뭐 이런 모아야 돼 이걸 막 괴로움과 뭐 불행을 참아가면서 하는 거는 이제 아니고 아니죠. 내가 뭐 절약을 해서 행복한 사람 절약을 하는 거고 네, 그렇죠. 돈을 써서 내가 삶의 행복감을 느낀다면은 그게 괜찮다라는 이제 네. 말씀이시죠. 작가님 보면 이제 계속 이제 뭐 사실 제 채널에 너무 모시기 대단하신 분이긴 한데 네, 네. 이렇게 계속 이제 꾸준히 계속 성장하시는 삶을 사는 혹시 뭐 비결이라든지 뭐 동기부의 원천이랄까요? 뭐 이런 거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세 가지를 이제 말씀을 네. 드리면 첫 번째는 독서. 네. 그러니까 썼기 때문에 계속 독서를 한 것도 있죠.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독서고 네. 두 번째는 계속 글을 쓴 거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도전을 좀 많이 한 거예요. 도전. 네, 그러니까 뭐 제안이 들어오거나 네네. 아니면 내가 뭔가 새로운 일을 도전할 네네. 때, 그러니까 뭐 안 되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한번 해보지 뭐. 이제 이렇게 그냥 저 일단 먼저 행동을 먼저 하는 네네. 성격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하고 후회해도 그냥 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책 읽고 글 쓰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도전하는 거 이제 네. 이런 부분이 계속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인 것 같아요. 그 도전이 이제 어떤 도전이란 건 예를 들어서 어떤 제안이 오면은 아 내가 이거 뭐 이 돈 받고 이거 해야 돼 이럴 때 그냥 아니 그 뭔가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이게 내가 안 해본 일이니까 안 해본 일이라서 안 해본 일이니까 네.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도 그냥 한번 해보지 뭐. 그러니까 해봐야 그러니까 내가 좀 그 역량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안 했으면 계속 몰랐던 것을 내가 해봤기 때문에 아는 사람으로 그쵸. 된 거기 그쵸. 때문에 일단 뭔가 도전할 기회가 있으면 도전을 해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계속 책을 읽으면서 또 자기계발 하는 거 필요하고 네, 네. 근데 읽기만 하는 것보다는 쓰면서 읽는 게 정말 좋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읽기만 하는 것보다 네. 또 쓰는 것도 같이 또 병행하고 또 여러 경험을 이길 수 있는 건 없으니까 네, 네. 우리가 또 다양한 경험을 그쵸. 하면서 또 배우는 건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독서 이제 얘기할 때 항상 아니 뭐 아무리 책을 읽어도 변하는 게 없다. 이래서 이제 하다 마시는 분들 많거든요. 작가님이 독서 일단 제 그런 네. 사람도 많은 거 독서의 효용을 확실하게 이제 인식을 하시고 느끼신 건가요? 그러니까 독서를 많이 해도 그러니까 네. 정말 만권 읽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별로 변화한 게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냥 이제 보이기식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뭐 얼마 읽었다. 네. 사실 저는 이제 양보다 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저는 그 사람처럼 그렇게 뭐 막
많이 읽은 네. 건 아닌데 네. 좋은 책을 잘 선별을 해서 네. 뭐 세 번, 네 번, 다섯 번씩 읽고 그렇게 해요. 네. 한 권을 읽더라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네. 결국은 안 읽은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사실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냥 이 한 권 책을 이제 마지막 페이지까지 읽는 걸 목표로 하자 사람들이. 네. 그리고 뭐 한 달 지나서 사람들이 그 책에 대해서 얘기하면 네. 또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읽을 때 저는 네. 좀 오래 걸리는 이유가 네. 생각을 좀 많이 그러니까 생각이 많이 빠지고 네. 생각한 거를 이제 책에 메모를 하는 네. 그 습관이 있어서 네. 한 권 읽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지만 어쨌든 그 책에 물론 그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거 다 흡수할 필요는 없어요. 네. 내가 뭐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고 이제 뭐 나와 맞지 않는 거는 버리면 되는데 어쨌든 내가 이 책을 통해서 좀 좋은 부분은 나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하나라도 이제 그런 게 하나라도 있으면 네. 그 책에서 얻은 거는 이제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읽는 권수보다는 내 걸 얼마나 만드느냐 네. 이게 중요하네요. 네. 결국에는 네. 아. 그 지금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뭐 하시는 일이 어떤 것도 있죠? 강의하시고 책도 쓰시고 쇼핑몰 하시고 네. 또 육아도 하고 육아 육아 엄청 중요하죠. 네. 그죠? 또 뭐 컨설팅도 하시죠? 네, 컨설팅하고 또 이제 소상공인분들 창업 멘토 네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많은 교육도 네. 하고 군대. 아, 네. 군대 네. 군대 가서요? 아니 그 육군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네. 아. 그렇게 많은 일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될 때가 언제세요? 뭐 강의나 이제 컨설팅으로 이제 도움을 드리는 것도 굉장히 이제 보람을 네. 느끼는데 네. 특히 이제 저는 계속 이제 집필을 하다 보니까 네. 독자분들이 이렇게 메일을 주시는 경우가 뭐 감사 메시지 네. 이렇게 그러니까 네. 책을 읽고 좀 변화했다 네. 이제 그런 메시지를 받으면 굉장히 네. 행복해요. 굉장히 행복하고 정말 책 쓰는 게 힘들거든요. 네네. 힘든데 그런 메시지가 굉장히 많은 이제 원동력이 돼서 네. 계속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자의 인생을 바꾸는 자존감의 힘 이 책도 네. 최근에 이제 이 책을 읽고 용기를 내서 재취업에 성공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네. 자기가 책을 읽고 변화한 건 처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제가 너무 행복하고 여자들을 위해서 유해한 책들을 정말 많이 써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그럴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뭔가 변화를 한 거니까. 네. 그래서 뭐 실제로 지금도 집필하고 계신 게 좀 있으시다고요? 네. 그래서 지금 네. 일곱 번째 책은 이제 여자들을 위한 글쓰기. 이제, 네. 이것도 네. 자존감하고 같이 연결해도 되겠네요. 네. 자존감이나 여러 가지 뭐 정체성 이제 이런 같이 이야기를 네. 하고 있거든요. 그 책에 나오면 제가 또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네. 네. 책에서 이제 그 진짜로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한다. 이거 뭐 자기계발서 많이 나온 얘기도 네, 하고 많이 나오는 이야기죠. 뭐 시크릿이라든지 뭐 네, 이런 유치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게 사람마다 의견이 되게 갈려요. 진짜 이게 진짜 맞다고 생각하시고 이걸 이제 전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이게 정말 되는 거야? 나 해보면 안 되던데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어떠세요? 그 시크릿이라는 책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네네. 저도 이제 사람들도 물어보면 안 읽은 사람이 없어요. 네. 근데 무슨 내용이었죠? 하면 네. 기억이 안 난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네. 긍정적인 것을 끌어당기라는 거예요. 그냥 이런 책들의 네. 모든 하나의 통합된 메시지는 네, 네. 긍정적인 그 네. 생각을 유지하면서 네. 긍정적인 것들을 끌어당겨라. 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부정적인 것들이 네 안에 들어온다.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제가 초등학교 때도 느꼈던 그 생각이기 때문에 사실 진리잖아요. 네. 진리가 너무나 당연하고 진리인데 네. 그걸 우리는 대부분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네네. 내가 만약에 뭐 원하는 목표가 있으면 네. 그 목표를 이제 뭐 이렇게 종이에 적고 시각화를 하고 이렇게 네. 하면 도움이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실제로 그게 도움이 됐고 원하는 걸 자주 상상을 해요. 그래서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뭐 테이블이나 네. 볼펜 이런 것들도 누군가의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도 결국엔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네. 상상력은 그만큼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있으면 계속 그걸 상상하고 내가 원하는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 네. 어떤 내가 행동을 할 것인가를 많이 상상을 해요.
그러면 막상 내가 그 상황이 되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 네. 되는 거죠. 자연스러운 현실이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계속 상상을 해왔으니까. 그래서 근데 우리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지금 현재는 과거에 네가 생각한 것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다.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현재 너무 불행한데 과거에 내가 이 불행을 꿈꿨던 게 아닌데 불행하다. 네.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좋지 않은 상황에서 보면은 네. 내가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게 분명히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원하는 게 있을 때 정말 의심하지 않고 네. 그 100% 자신을 믿어주는 마음이 있는 사람과 네. 그러니까 목표는 똑같지만 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난 안 될 텐데 네. 나는 좀 부족하니까 이제 네. 이렇게 그 두려운 마음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네. 그 같은 목표를 설정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 명이 다른 부분이죠. 네. 그러면 그런 강한 믿음으로 이제 그 목표를 향해 온 사람은 이룰 확률 높죠. 네. 하지만 그 두려운 마음이 훨씬 더 컸던 사람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상을 하긴 하지만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부정적인 생각을 끌어당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네. 내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나를 믿어주는 마음으로 왔기 네. 때문에 되는 거죠. 이게 상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1억을 갖고 싶어요. 그 이제 이걸 어떻게 상상해야 되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돈이라는 것도 사실 네. 네. 그러니까 너무 처음부터 네. 이제 그러니까 내가 현재 예를 들어서 뭐 3년 안에 얼마라든지 네. 뭔가 네. 현실 가능한 네. 그 정도 만약에 목표를 정한다면 본인 네. 납득이 되잖아요. 네. 네. 납득이 되니까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지금 당장 어떤 노력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할 거예요. 구체적으로. 네. 네. 그쵸. 그래서 그 생각 그러니까 상상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상상을 네. 하면서 이 강한 집념이 있는 사람들은 액션을 취하게 되어 있어요. 액션 쳐야 되었기 네. 때문에 그래서 너무 허무맹랑한 네. 네. 목표를 정하면 네. 본인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현실 가능한 목표를 정해서 네. 내가 계속 그 강한 집념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내가 뭘 해야 될지 이제 네. 그런 게 떠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표는 크게 잡아도 하루하루 실천하는 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만으로 되는 건 없는 거죠. 네. 상상을 했을 때 그게 너무 되고 싶고 이제 네. 그런 강한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오늘 내가 힘들지만 좀 글을 조금이라도 써야겠지 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동 실천이 받쳐주지 않는 네. 목표와 상상은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조건 상상만 한다고 해서 저는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크릿에 나오지 않은 이야기들. 시크릿에 이런 얘기 안 나오거든요. 시크릿에 상상만 하면 된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공감해요, 저한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1억을 갖고 싶어. 그 1억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은, 내가 1억 어떻게 가질 수 있지? 어떻게 가질 수 생각하다 보면은, 내가 그럼 1년에 3천만 원씩 3년 동안 모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내가 그럼 3천만 원을 저축하려면은, 한 달에 300만 원씩 저금을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점점 이게 네. 현실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구체화 좀 시키면서 네. 그러니까 계속 생각을 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강한 진념을 가지면 행동으로 이어진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야, 생각만 하면 된대. 정말 생각만 하다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네. 근데 네. 그렇게 생각, 그러니까 그런 시크릿에서 말하는 그 생각은 아마 정말 이제 의심하지 않는 그쵸. 그 실패를 네. 의심하지 않는 그 네. 강한 네. 그 확신에서 오는 그런 상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네. 오, 그러니까 네. 그거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있다면 그 상상은 어차피 행동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시크릿에서 말하는 게 맞아요. 저 시크릿 세 번 이상 읽어보면 그러니까 공감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너무 맹랑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생각에 네. 그 되게 순수한 생각이구나. 이게 진짜 한치의 의심도 없는. 순수 그 자체의 생각, 진짜. 이거 무조건 된다라는 그 생각. 예. 네. 그러니까 된다, 이것도 그 집념이 얼마만큼인지. 되는데 안 할 리가 없지, 내가. 가만히 네. 앉아서 방에서 상상만 한다고 해서 누가 그 돈을 끌어가지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앉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냥 이게 정말 될까라는 의심도 생기게 되면서 안 된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제 정말 될 것 같으면 사람은 행동하게 되어 있다. 정말. 그렇죠. 이런 볼펜도 상상을 통해서 어쨌든 네. 누가 만든 거죠. 네. 되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누구나 자기만의 그런 잠재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간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한 5%의 그런 잠재 능력도 발휘하지 못한 채 대부분 죽기 때문에 그러니까 타인과 나를 자꾸 비교하면서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안 돼. 저 사람은 뭔가 능력이 뛰어나니까 될 거야. 이렇게 타인과 비교하면서 대부분 그런 잠재 능력을 많이 그냥 발굴하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또 워낙 타인과 나를 비교하기 좋은 세상이잖아요. 핸드폰만 켜면. 그래서 타인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제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를 하면 내가 뭐 어떤 부분이 뭐 나아졌다 부족하다 이제 이런 것에 좀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의 모습, 나의 변화된 그런 모습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면서 내가 조금 더 이제 나아지고 성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일상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장일기 구독자 여러분들이 또 매일 성장하는 또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자의 인생을 바꾸는 자존감의 힘의 저자 허지영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